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s the 9th of May, 우리 Mon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순 트레이닝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제가 원래는 65강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behind story인데, 뭐였냐면은 65강을 찍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두 가지 버전으로 찍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은요, 첫 번째 버전은 뭐였었냐면은,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메이슨이었고요. 네,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약간 엔딩 코멘트로 약간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는 또 새롭게 또,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짧게 딱 끝내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니, 왜 원래 처음에 65강으로 계약해가지고 끝난 건데, 왜 또 그렇게 찍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런 날이 또 왔네요. 그래서, 네, 130강까지. 그래서, 원래 65강을 하면은요, 한 학기가 끝난대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그쵸? 그래서 제가 5월 말까지 하는 걸로 내 계획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130강이 되면은요, 1년치 이제 강의를 찍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번에 매일 10분 영어를 하신 모든 선생님이 다 아시는 게 아니고, 네, 저랑 또 그웬 선생님이라는데 두 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 중에 두 분만 하는 거거든요. 네, 선택 간택을 받은 겁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네, 이렇게 또 제가 또 65강을 또 더 찍게 돼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에, 네, 제가 뭐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 이벤트를, 네,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을 보고, 아, 이거 되게 막 감동이다. 네, 그런 부분 내가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를 뽑아가지고 제가 커피 상품권을, 네,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뭐였었냐면요, 제가 5월 16일, 월요일, 18일, 수요일, 그 다음에 20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5월 23일 월요일, 그 다음에 25일 수요일, 5일 동안 제가 뭐를 하기로 했었죠? 라이브 클래스가 또 진행이 됩니다. 네, 4월 달은 퀴즈였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은요, 라이브 클래스의 theme은요, 우리 listening의 주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공모를 받았잖아요. 네, 제작진분들이랑, 네, 여기저기 상의를 조금 해봤는데, 어, 가장 딱 좋은 이름이 이건 것 같다. 뭐였었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였었냐면은, 메이슨의 귀가 뻥 뚫리는 리스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귀가 뻥 뚫리는 리스닝 만들어 주신 분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내 영화 상품권 혹은 내 커피 상품권을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계획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건 PD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13일 금요일 날, 우리 지난달에 어떻게 했었죠? 제가 비공개 리허설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리허설을 해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랑 막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봤었었는데, 만약에 비공개 리허설을 이번 달에도 하게 되면은요,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리허설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또 리워드를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보답은요, 카카오톡 서비스를 해드릴 거예요. 카카오톡 서비스가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사실 지금 제가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어순 트레이닝이랑 그 다음에 네이버 오늘의 회화 링크를 거기다가 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여러분들이 따로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냥 바로바로 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부분이라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비공개 리허설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은요, 일단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사람 이름 검색에다가 메이슨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은요, 네, 제가 뿅 하고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리허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카톡 추가를 해 드릴 거예요. 비공개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인 일정이 확실하게 잡히면,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잡히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수업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부니까 우리 내용 정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John, do you sometimes read poetry? 가 됐는데, 자, 일단은
sometimes를 잠깐 부사를 잠깐만 빼볼게요. 그러면은요, do you read poetry가 되는데 이 poetry 같은 경우에는요, 시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poem 같은 경우에는 시예요. 그래서 시 한 구절, 뭐 시를 이제 여러분들 poe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 그 poem들이 약간 조금 다 뭉쳐져 있는 것들을 크게 poetry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큰 개념이기는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Do you read가 아니고 Do you sometimes read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이제 빈도부사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해요. Sometimes는요, 때때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usually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보통 혹은 대개라고 그렇게 되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sometimes는 때때로, 그 다음에 usually는 뭐 보통, 뭐 아니면 뭐 대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라고 할 때는 뭐를 보세요? often이라는 부사를 보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주, 종종, 그 다음에 usually는 뭐 보통, 대개, 그 다음에 sometimes는 때때로 정도. 이 정도의 여러분들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o you sometimes read poetry? 하면은 때때로 읽니? 라는 그런 의미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Not really가 됐는데 Not really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I do not really read poetry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poem 같은 경우에는요, a poem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poetry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집합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단수 복수가 없어요. 그냥 이 poetry 자체가 그냥 poetry예요. 아시겠죠?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래는 a poetry 혹은 the poetry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이 돼가지고 어나 더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냥 poetry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not really 그런 건 아니야. 뭐 자주 보지는 않아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 not really의 느낌을 살려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느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완벽한 문장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I do not really read poetry. 이게 여러분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냥 많이 읽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이 바로 not really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느낌도 같이 기억하시고 완벽한 문장 만드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not really 많이 읽는 건 아니야. 그래서 I'm a little afraid of poetry가 됐는데 왜 갑자기 두려워하느냐? 약간 느낌이 좀 여러분들 전달을 받으셔야 되는 거는요. 일단 a little 잠깐만 제껴볼게요. I'm afraid 하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무서워하다란 얘기예요. 두려워하다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유감입니다만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감입니다만 이라고 할 때 I'm sorry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감입니다 라고 할 때 I'm sorry 혹은 I'm afraid 를 보실 수가 있는데 유감입니다만 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 of가 들어가지 않고요. 대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시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안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But I'm afraid I have to go. But I'm afraid I have to go. But I'm afraid I have to go. 자, 근데 전치사 of가 나올 때는요. 무서워하다로 여러분들 거의 때려 맞추시면 거의 다 여러분들 맞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of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m afraid of poetry 해가지고 난 poetry가 무서워 라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여기 앞에서 scary 나올 거니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 scary 같은 경우에는요.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scary가 아니고요. scared 에서 ed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I'm scared. It's getting stronger. I'm scared. It's getting stronger. I'm scared. It's getting stronger. 제가 이번 50강에서요. 형용사 ing와 그 다음에 ed를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에서 ing의 형태는요. 능동의 형태로 여러분들 scary를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ed는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이 무서우면은요. It's scary가 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무서워진 거면은요. 우리 scared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m scared 다음에요. 우리 of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about이 나왔냐? scared about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think 다음에 of가 나오거나 about이 나오거나 의미 차이는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think of는 콕 무엇무엇을 이거는 무엇무엇에 약간
대해서란 약간 조금 더 bolder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scared about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란 얘기. scared of가 되면 그것 약간 좀 확 하고 찍히는 느낌이 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m afraid of poetry는요. 나는 poetry가 무서워. 근데요. I'm a little 해가지고 우리 뭐라 그랬죠? 나 조금 무서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m a little afraid of poetry 하면은요. 나 조금 무서워요. 자, 그럼 a little 대신에 뭐 쓰셔도 돼요? a bit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조금의 느낌은요. a little bit까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지만 kind of랑 그 다음에 내가 sort of만 똑하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I'm kind of scared of poetry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poetry가 조금 무서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m kind of scared of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It's a kind of 하고 나서 명사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명사의 한 종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What kind of 명사 이렇게 되면 또 이건 또 뭐냐면요. 어떤 종류의 명사를 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 다음에 kind of, sort of가 나오거나 혹은요. 이런 식으로 a kind of, a sort of가 될 때는요. 우리 어떠한 종류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kind of, sort of가 아마 65강, 어순 트레이닝 65강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m a little afraid of poetry 했더니요. What's scary about it이 됐던데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웃겨? 라고 할 때 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웃겨? 라는 얘기는 야 그게 뭐가 웃기냐? 야 그게 왜 웃겨? 라는 그런 느낌이 약간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What is so funny? So what's so funn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뭐가 그렇게 웃기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What's so scary?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뭐가 그렇게 무섭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근데 about it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해서 사실 about it이 없어도 됐었던 부분이에요. What's so scary? 하면은 야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라고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대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about it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Why? 너는 왜? Are you scared? 해가지고 너는 왜 그게 왜 무서운데? 라고 할 때 자 이거는 무서워 진 거니까 Why are you scary가 아니고 Why are you scared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혹은요 what으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너는 뭐를 두려워하는데? 라고 할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What are you scared of? 라고 해서 너는 뭘 무서워하니? 가 됐던 부분.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 왜 무서워해? 가 되는 거. 그래서 What are you scared of? 해가지고 명사까지 만들어주면은 너는 대체 그거를 왜 무서워하니? 가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요. What's scary? 아시겠죠? So what's scary about it? 해가지고 대체 그것이 뭐가 무서운데? 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It's hard to understand it. 해가지고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 너무나 많이 나온다. 뭐라 그랬죠? 투 동사 하는 것이 형용사 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hard 잠깐만 얘기할게요. hard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은 어려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은요. 딱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뜻은요. 힘든 이란 뜻도 있죠. 힘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일 때 열심히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는요. 이럴 때요. work har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사를 꾸며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s hard, 어려워요. to understand 이래서 여기서의 is는 어떻게 되겠어요? poetry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요는 어떻게 되세요? It's easy to understand 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그냥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do you mean? 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문장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건 너무 은유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Poetry is too metaphorical. 그래서 metaphorical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metaphor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은유예요, 은유. 그리고요, 이거 metaphorical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은유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유적으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poetry is written, 쓰여집니다. 은유적으로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metaphorically 해서 ly까지 만들어주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죠?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유적으로 라는 부사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은유적으로 쓰여서 so it's hard to understand it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은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it's hard to understand it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는 다 얘기를 해줍시다. 너무나 metaphorically 하니까. 그랬더니 I think 내 생각에는요 there are 있습니다. 자, there is는요 하나가 있는 거고 there are 같은 경우엔 두 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different ways 많은 다른 길 많은 다른 길이에요. 많은 다양한 길이에요. 다양한 일이기 때문에 diverse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different가 다른 만든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diverse에서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various의 의미가 될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이라는 뜻까지 같이 알아둘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이지 너무 다른 길이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Different, 다양한 뜻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특히나 이렇게 많은 다양한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way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하는? To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무엇을? Poetry,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oetry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there is 나왔는데 일단 there is로 갑시다. There is always just one interpretation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있다. 항상. Only, just only에서 여기서의 just는 단지 약간 only의 느낌이 있어서 just only one interpretation 해가지고 오직 한 가지의 해석 interpretation은 해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해석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there isn't 부정이었었죠. There is not이었잖아요. 근데 there is not 대신에 여러분들 뭘 많이 보세요? There is no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no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is no always 라고도 여러분들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요 그냥 there isn't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there isn't always, there isn't always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요 there is no always, there is no always 어떻게 돼요? no 듣는 순간 아 이거 무조건 부정이다 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피킹 할 때 there is no always 그냥 부정이지만 there is no always 라고 하면은 약간의 부정을 확실하게 강조해 주는 느낌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is no always just one 해가지고 just only 까지 얘기해 줘도 되겠습니다. The just only one 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한정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느낌 그냥 just one 이라고 하면은 just one 만 해도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이 하나 만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전달이 되는 거예요. So interpretation 하면 해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there is not always just one interpretation 했더니 but I don't have 해가지고 난 갖고 있지 않아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An appetite 해가지고 appetite는요 식욕이란 얘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할 때 appetite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뭐를 드세요? appetizer를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 디쉬를 드시죠. 이 appetizer가 뭐예요? 식욕을 돋구는 친구들이잖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ER이나 OR로 끝나는 친구들이 무언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직업이 돼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ER, OR 많이 써요. 그래서 식욕을 돋구는 친구가 바로 appetizer. 그러면은 appetite는 뭐겠어요? 식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ave an appetite는요 식욕을 갖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전치사 for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for 첫 번째 의미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엇 무엇을 위해서
근데 두 번째 뜻은 제가 뭐라고 많이 얘기했죠?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이라고 할 때 for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for it, 여기에 해당하는이에요. 자, 세 번째는 제가 기간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안을 약간 의미할 때, 그래서 기간 동안을 의미할 때 have pp 많이 할 때 우리 여러분들 기간 동안 for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겠어요? I don't have an appetite for it 해가지고 그 poetry에 대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나의 appetite, 나의 식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I don't like it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쓰실 때는요 but I don't like it 이렇게 쓰셔도 됐었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혹은요 이거를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 제가 뭐 많이 쓴다 그랬죠? I'm not interested in it 해가지고 interested in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내가 이거랑 똑같은 뜻을 내가 뭐를 쓴다 그랬죠? I'm not into it. 여기까지 같이 세 가지 뜻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have an appetite 하면은요 그냥 식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an these days 나는 요즘 I don't have an appetite 하면은 뭐예요? 아, 나 좀 안 땡겨 먹는 거 잘 안 땡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I don't have an appetite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this book 해가지고 이 book이 is for you. 여기서의 for you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를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s book is for you John 해가지고 야 John 이거 너를 위해서 산 책이라고 너를 위한 책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여서 너에게 딱 맞는 혹은요 너를 위해서 내가 산 책이야 뭐 막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당신에게 줄게 라고 할 때 이렇게 뭔가 좀 건네는 느낌을 줄 때 제가 의성어 뭐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There you go 혹은요 There it is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here you are 이런 것들 많이 쓴다 그랬죠. Here를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Here you go Here it is Here you are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there you are, here you are 같은 경우에는 자 라는 뜻도 있고 어? 너 여기 있었네? 라는 그런 느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is book is for you, John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야, take it, 가져 혹은요, here you go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you will like, 야, 너 이거를 좋아할 거야 가 되겠죠? this poem 써가지고 이 시들을 좋아할 거야. 근데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poetry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집합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안에 들어가 있는 그 poems들을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전반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후반부 영어 발음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